자,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4월 25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7시 15분이고요. 이 아침 햇살 보이죠? 네, 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정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보만 했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맞죠? 그런데 이제는 캔틀레버보, 내민보, 그 다음에 갤버보. 이런 식으로, 내민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갤버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한번 쭉 가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캔틸 레버 봅니다.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A고 B입니다. 하나의 P가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길이는 L이 되겠죠. 자, 1번. 먼저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반력. 자, 반력은 RA가 생길 거고요. 왜 고정입니까? RAX, RAY, 그 다음에 MA. 이렇게 생길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FX는 0이죠. 오른쪽으로 플러스. 따라서, RAX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랬죠? 0. 두 번째,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입니다. RAY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P는 0, 따라서 RAY는 P입니다. 이것만큼 올라가는 거죠. 입니다. 시그마 MA는 0입니다. 시계방향 플러스. 따라서 MA 플러스 PL 0입니다. 따라서 MA는 마이너스 PL. 따라서 PL인데 마이너스.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그러면 이게 바꿔지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 PL. 계속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의 위치의 단면 내력입니다. 자, 임의 위치입니다.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B, P가 들어왔죠. 여기는, 자, 일단은 여기에 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X다. 그러면 여기는 L-X죠. 이 X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단력 S, X이고, 모멘트 m, x가 있겠죠. 따라서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올라가죠. sx -p는 0, sx는 p, 시그마 mx는 0, 시계방향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mx 플러스 pl 마이너스 x. 따라서 mx는 pl 마이너스 x. 시계방향이죠. 맞죠? 따라서 최대 전단력은
SFD입니다. P죠. 그냥 P. 플러스 P입니다. BMD. Bending Moment Diagram. 여기는 얼마? 이게 L이죠. 이 면적이 여기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이게 BL. 이 값은 이거의 면적이다. 따라서 SFD는 무슨 함수? 상수 함수. 이건 상수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1차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Smax는 얼마? 그냥 P, A 지점. 쭉 같이 가는 겁니다. 최대 힘 모멘트는 BMD는 1차 함수, Max는 마이너스 PL, 어디? A 지점. 이해하시겠나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쉽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예시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정조 매트라는데 이제 캔틸레버 보의 집중화 지향이요. 똑같이 반려, 이미지 단면, 최대 전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위치에 P가 들어왔다. 여기가 A라고 하겠습니다. L라고 하겠습니다. A, B. 그러면 답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R, A, Y는 P가 되겠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MA는 P, A.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SFD PA P 이거는 PA죠? PA.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B, R, B, Y는 P. 맞죠? 이것도 M, B는 얼마? 얘가 L이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내려왔죠? 마이너스 P. SFD 맞죠? 플러스 PL 또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 마이너스 PL이죠. PL BMD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4월 20일부터는 이제 캔틀레베보
2.5.2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작성한 것만 해도 한 100페이지는 될 겁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022년 4월 25일 안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